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도처분 관리 회계 결정권자 그리고 결정 절차 여기에 네, 진술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죠. 네,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네, 제3종 일반주거지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로 네,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간리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앞 시간까지 이제 도시공간리그에게 입안 절차, 입안권자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하고 결정 절차예요. 도시공간리그의 결정권자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된다 보면 되고요. 네, 작년에도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 제일 위에 보면은 도시공간리그의 결정권자 나와 있을 겁니다. 책 보지 않고 해도 될 정도 돼야 되죠, 이제. 입안된 도시공간리그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지역은, 네,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으로서의 신청이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네. 시도지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네.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결정함이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가운데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이면 대도시고요.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으로서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리가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공간리그가 누가 직접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박스로 정렬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공간리그 누가 직접 결정하죠? 시장 군수에서 시장으로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박스 안에 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죠? 두 개. 첫 번째 기업부는 꼭 암기할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업부 위주로 하시면 돼요. 시장으로서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리가 변경에 관한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입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돼요.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점은 전부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도시공간리그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죠? 네, 국토부 장관 등이 이제 결정할 수 있죠. 그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박스에 들어오십시오. 박스에 오셔서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앞에 국장 꼭 읽어야 되죠. 박선의 기역, 니은, 디귿은 국토교토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은 국토교토 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나, 그리고 시가와 주정구역이 아니고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만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토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럼 거기 국가계획과 연계된 빼버리면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도지사 결정이 원칙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과 변경만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세 가지는. 그다음에 내려오십시오. 그다음에 4번에 봅니다. 이런 수산조업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관할이 국토교통부가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입니까? 해양수산부니까 수산조업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리그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 되는 거죠. 해장. 그리고 제일 밑에 입지규제취소구역. 입지규제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간리그 결정권자. 입지규제취소구역 앞에 결정권자 적으시고 단 도시공간리그에게 결정권자 중에서 누구든 제외됩니까? 시장 군수 제외. 이것도 맡들이면 안 되죠. 시장 군수 제외.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장 군수를 제외한 모든 도시공간리그의 결정권자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결정권자인데 누구든 제외되죠? 시장 군수 제외. 이렇게 하면은 도시공간리그의 결정권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자, 이 결정권자가 이제 도시공간리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절차 이룹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절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넘기면은 보입니다. 자, 입안된 도시공간리를 정책으로 결정할 때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협의 심의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자, 자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도지사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결정해요.
자, 시도지사 등이 결정합니다. 그때는 네. 시도지사가 도시권관리 결정할 때 누구하고 결정전 사전 협의입니까?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네. 관계 행정 기관의 장,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 기관장과 정책 결정전 사전 협의가 있어야 돼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 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교재 보시면 되죠.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이 결정할 때는 네.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정책결정전 사전에 효력하면 돼요. 그럼 이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 장관이잖아.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권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즉 장관 관계에 대한 장관급과 협의하면 돼요. 모든 행정기관장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결정전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네, 심의. 시도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 시도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죠.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국토부 장관은 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이죠.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권관리 결정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잠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권관리를 결정할 때는 그 정책 결정 전 사전에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을 협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도시권관리가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대상에서 국장과 협의 대상. 거기 동그라미 2번인가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줄 것이고 앞에 별표를 해두죠.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읽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에요. 줄 것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권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 변경. 여기까지 줄 거면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권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거야. 이때 그 변경 결정을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돼. 여보세요.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권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에 대한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권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직접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한 줄씩 들어간단 말이야, 지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제집에도 지문 속에 넣어서 계속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게 만들어뒀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심의 보십시오.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권관리 결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죠? 시도지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권관리계획 결정할 때 공동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야 돼, 이걸 또. 뭘 결정할 때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옆에 보시죠. 보조단에 보면은, 보조단에 봐주세요. 바로 앞에. 작은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보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표예요. 이거 꼭 읽었으면 좋겠어.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낯설지 아니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두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도 문제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위반된 도시공간을 결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단 국방상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네, 도시공간으로 결정할 때는 네, 협의 및 심의 절차 없이 바로 위반된 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도시공간으로 위반할 때도 국방상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이 위반될 때는 주민등록 정책이 생략될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할 때도 협의 및 심의 절차 없이 바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상이 도시군관리로 위반되고 결정될 때 생략 가능한 절차는 모두 몇 개입니까? 세 개. 주민확인 정치 그리고 협의 및 심의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녹지적 30만 주거지를 주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지 도시군관리구역의 위반과 결정 절차를 배운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구역을 위반할 때 몇 단계, 위반을 위해서 몇 단계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두 가지 단계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정책이 정책으로 위반되고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다섯 단계의 위반과 결정 절차를 거쳐야 도시군관리구역에서 하나의 정책이 생산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이제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지를 방금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되면은 결정 사실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공적으로 시민에게 고시해서 알리게 되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했다면 어디에 게재하죠?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발행하죠? 관보, 중앙정부는 관보, 자치단체는 무엇을 발행합니까? 공보, 서울시는 서울시 공보를 발행하는 거죠. 이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서 정책 결정을 고시하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으면 어떤 후속 조치,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하는 시간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있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다음 주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그러면 이 제목 다섯 가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알겠죠? 공부 그렇게 하시라고.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딱 고시되면은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후속 조치로서 미칠 것이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이죠.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도시군관리구로 어떤 정책 결정이 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그 정책 결정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오, 믿겠습니까? X. 결정을 고시한 날이 아니고 결정 고시를 하면은 후속 조치로서 무엇을 하죠?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되고 그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다양하게 출제돼요.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더라도 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사업과 공세 착수한 자미 줄 거예요. 이미 사업 및 공세 착수한 자줄 거예요. 이미 사업 및 공세 착수한 자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이미 사업과 공세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답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나오면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뒀어.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두고 아직까지 사업과 공세 착수를 아니하고 있다면 기득권 보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허가 인가 승인 받고 사업과 공세 이미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세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가보처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할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과 공세 착수한 자는 그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근처에 가서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역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리할까요? 네, 저를 보시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
단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할 당시 사업과 공사 착수한 자가 그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고시 후에도 그 착수한 사업과 공사 기술 원래면은 그 결정고시도 몇 개월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됐어요. 어디에 고시했죠?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서울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보,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여 서울시민에게 고시해서 알렸다고. 이렇게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고시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서울시장은 무엇을 해야 되죠? 지행도면 고시해야 됩니다. 지형도면, 지행도면을 고시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고시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행도면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시험을 다른 시험을 내진 않죠. 그러니까 지행도면 고시가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해서 설명을 좀 듣습니다. 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건 설명하는 거지. 뭐 지행도면 고시 그 자체가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다른 시험은 안 나와요. 제도를 보라는 거죠. 도시권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시험 내진 않는 거죠. 그럼 지행도면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요. 지금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권관리구역 결정이 됐어. 이렇게 도시권관리구역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사항, 도시권관리구역 결정사항은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에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다가 자세하게 밝히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예요. 이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다가 도시권관리구역 결정사항을 밝히는 거죠. 이만큼. 비금침 부분만큼이 지금까지 용도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녹지지역인데 이번에 무엇을 변경됐죠? 주거지로 변경됐고 그 변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고 그리고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지행도성의 도면의 지도 위에 자세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 변경된 위치, 변경 위치는 서울, 강남, 대치, 대치산 200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 자세하게 밝혔잖아. 이 도면을 무슨 도면이라고 합니까? 지행도면이라고 하고 지행도면 위에 밝혀서 정책 결정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행도면 곳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서울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도시권관리로 결정됐을 때 서울시 공부에 기재하여 한번 알렸거든. 처음으로. 그런데 이 결정 공부에 기재된 결정 고시만으로는 그냥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지. 용도지 변경의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 사항을 지행도상의 도면 위에 밝혀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고시에서는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러면 실무를 하실 때는 서울시 녹지지역, 강남구 녹지지역 30만 주부터 주거지로 변경되면 난리도 아닐 거야. 저도 분양 받고 싶어요. 불이면 붙을 테니까. 그럼 고객이 왔을 때 상담하시려면 서울시 공보에 게재된 것으로 상담하셔야 됩니까? 지행도면을 활용하셔야 됩니까? 지행도면을 활용하면 정책이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까지 시도에 표시해서 알 수 있게 되잖아. 이것을 활용해서 컨설팅하면 전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죠. 도시권관리구역 결정 고시는 정책 결정 내용을 처음 알린 거고 상세하게 알렸습니까? 그냥 단순한 고시였습니까? 단순한 알림이었다고. 근데 그 도시권관리구역 결정상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면 위에 자세하게 밝혀서 네, 그 정책 결정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쳐야 되니까 도시권관리구역 결정고시에서는 후속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행도면 누가 작성할까? 작성자죠. 이거요. 지행도면 작성자 저 보시고 저 보시고 지행도면 고시는 처음으로 알린 겁니까? 정책 결정 이후에 두 번째로 알린 겁니까? 두 번째로 알린 거잖아. 처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고시했잖아요. 서울시 공부에 기재하여. 그죠? 그리고 도시공관리구역 바로 결정됩니까? 입안하여 결정합니까? 입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거든. 그때 제일 먼저 도시공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입안한 자. 입안한 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국민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지형도면 작성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는 누구하고 똑같죠?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위반한 자, 이방권자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나온 거잖아.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위반한 자는 위반한 것이 정체로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결정고시 후에 뭘 작성한다? 지형도면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앞 시간에 원칙적으로 도시공간관리 누가 위반했죠?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위반했으니까 이들이 위반한 것이 정치로 결정되면 이들이 지역도면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이 가능했죠. 또는 도지사, 도지사도 도시공간관리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장과 도지사, 국장 또는 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공간관리계 위반이면 지역도면도 누가 작성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역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자는 도시공간관리계획 위반권자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한번 결정된 도시공간관리계획 영원히 타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녹지지역 30만 주도 주거지로 변경했지만 나중에 이 지역이 점차 도시의 개발이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도심이 되거나 부도심권으로 성장하면은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용도적 변경할 수도 있고 주택지가 부족하면 그 면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고시는 도시공간관리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하여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기본계획과 도시공간관리계획은 결정고시면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책상 넘어갑니다. 국공유지,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교재 읽어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에요.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공간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도록 처분이 제한돼요. 단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 위반한 행위는 출거십시오.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는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국토교육법상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어떻게 되죠? 무효, 무효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설명 조금 드릴까요? 여러분, 국가가 소유하면 뭐죠? 국유지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면 뭐죠? 공유지가 되겠지. 이가 국공유지예요. 이 국공유지에다가 공원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근데 공원은 기반시설이니까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겠지. 이렇게 공원 설치가 결정되면은 그 국공유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거 맞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뭐죠? 공원을 설치하는 목적, 그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돼요. 단, 그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 그 다섯 가지를 다 설명드린 거죠. 이 제목을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는 방법을 준비하시고요. 내용은 이해해두면 되는 거죠. 시험 나오도 아주 쉬워요. 그죠?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체 공부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저에게 집중하시고, 문제가 나가면은, 네. 자, 출제됐던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소개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고, 틀리면은, 네. 오답을 하신 분은 서서 남은 시간을 수업 듣는 걸로 하지 뭐. 콜. 좋아. 준비됐죠?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오면 있겠습니까? X죠. 왜 틀렸죠?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만 받아두면 기득권 보호 받아 못 받아? 못 받고요. 허가 인가 승인 받고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 착수를 하려면 기득권 보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허가 인가 승인 후 사업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시가와 최종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후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X? X잖아요. 시가와 최종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과 공사 기소하려면 그 결정 고시도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네,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계속 연습한다니까 이걸.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 총설, 총론인데 잠깐만요. 그대로 그냥 펼쳐놓고 208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봐요. 앞에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됐죠. 제일 위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무엇입니까?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라면 서울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무엇이 수립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야.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무엇이 수립되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때 서울시 도시군 계획은 군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계획. 만약에 그 경기도 연천군이라면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때 군이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죠? 군 계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도시 단위로 도시 계획이 있고 군 지역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때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맞도록 이제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여섯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을 위한 여섯 가지 정책들이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거죠. 여섯 가지가. 그때 입안은 누가 하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이지 뭐. 단, 이 여섯 가지 정책이 서울시에서 입안되지만 국가계획, 중앙정부 수립안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정책으로 입안된다면 누가 입안합니까? 국토교통장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지. 그리고 자 서울시장은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을 했죠? 세 가지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기초조사, 기초조사했고 두 번째 뭐 했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거나 도로 중 중앙선도로, 학교 중 대학,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철도 중 도시철도 등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구의 입안이라면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입안되지 뭐. 결정은 누가 하죠? 서울시장이 결정하죠. 서울에서는. 그죠? 입안권과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 갖고 있죠. 네. 단 서울에서도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공관리구역이라면 서울시장이 결정합니까?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합니까?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이라고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공관리구역을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으로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딱 되면은 그 결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서울시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공부한 거죠? 다섯 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을 고시한 날입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입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관리구역을 서울시에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할 당시 이미 땅 사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이미 착수를 했다면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도 기득권은 보호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그 도시공관리구에 입안한 서울시에서는 후속조치로서 뭘 해야 되죠? 지행도면, 그 후속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해야 되죠. 그리고 한번 결정 고시된 도시공관리구가 영원히 타당합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국공유지에다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버리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해지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여기까지 끊어집니까? 첨부 연결됩니까? 연결, 이게 체계도죠. 연결되고 여기까지가 총론이에요. 총론. 국토계획법의 총론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도시공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그럼 지금부터 이제 총론입니까? 강론입니까? 강론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의 제4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편 들어봤죠? 들어보셔가지고 자 용도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볼까요? 도시공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입니다. 근데 좀 여기 편집이 제가 수많은 스타일대로 그죠? 그리고 또 체계에 맞도록 순서에 맞도록 이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찾을 수고가 필요 없죠?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용도지역은 국지로 지정됩니까? 전국토입니까?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토지 종류를 구분합니다.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자 서울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주변, 서울시 도시지역 주변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뭐죠?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항상 도시지역 외곽에 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셔야 되죠. 그리고 도시지역하고 경계를 같이 할 수 없어. 도시지역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전답, 거성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이런 지역이라면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의 보전이 필요하고죠. 이런 곳을 용도지정합니다. 무엇입니까? 농림지역.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 지정되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뭐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세분되고 주상공록이 다시 세분되면 주거지역이 몇 개? 여섯 개. 상업지역이 네 개. 공업지역이 세 개. 녹지지역이 세 개.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16개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세 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된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관리지역 세 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 몇 개가 있습니까? 다섯 개.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 종류는 몇 개입니까? 21개 이렇게 배우셨거든. 그리고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한꺼번에 일률로 지정합니까? 일률로 지정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상태로 있는 토지도 일부 남아있다고 했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21개 용도지역이죠. 그 21개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그리고 그 지정 목적들을 진짜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런 교재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도시지역에 세분해서 주거지역부터 저 밑에 녹지역까지 나와있어. 16개예요. 책장 안 능글됩니다. 16개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 칠 때까지 저하고 같이 항상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같이 암기할 일은 없다는 거죠.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같이 외워요. 같이. 그리고 이걸 나중에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외우면서 시간을 죽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콜. 자 시작할게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죠.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니까 우리가 주거지역을 어떻게 외웠죠? 전, 일, 준 이렇게 외웠잖아요. 전용주거지역은 몇 종이 있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죠.
일반주거 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주거 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됩니다. 네. 제1종,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 지역이 전부 세분된 몇 개죠? 6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 준주거 지역까지 6개가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주거지역 6개는 진짜 목적을 외워야 된다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교재 보십시오. 단독주택이죠? 단독. 2종은 뭐죠? 공동. 주택 중심에 그 뒤에 봅니다. 편리입니까? 양호한입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주거지역 가운데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이죠? 전용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전용주거지역이 뭐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교재 보십시오.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그 뒤에 보십시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전용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되죠. 그리고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거 맞죠?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준하여 다른 기능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의 플러스 뭐죠? 상업과 업무기능,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 땅 사면은 네, 주거용도의 건축은 물론이고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도 대체로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6개 주거지역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뭐죠? 준주거지역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목적만 비춰보고 그렇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떻게 다를까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 그죠? 여러분 여기 서울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입니다. 네. 강남역 사거리예요. 강남역 사거리이고 전부 네. 강남대로변은 업무용대 빌딩들이 이제 있죠.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업무용대 빌딩 한 블록 다음 블록입니다. 다음 블록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자 들어가면은 약 한 5분 6분 거리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럼 이거는 역세권 아파트 맞죠? 역세권 아파트니까 교통이 참 편리하죠. 그리고 여기에 상권하고 업무용대 빌딩에서 아빠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고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있고 얼마나 생활하기 편리해.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요건이 편리하고 시장이 가깝고 그러면은 생활 요건이 편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되죠? 역세권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라고. 역세권 아파트는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마을버스 타고 건너가서 마을버스 타고 17분을 올라갔어. 마을버스 17분을 가서 내려서 다시 마을버스 내려서 3분을 가야 네,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뒤에는 다 산이라고. 숲세권 아파트 맞죠? 네, 이것은 창 열면은 좋은 바람 들어오고, 그죠? 네, 고개 들면은 네, 밖에 숲이 보이고 주거환경이 편리합니까? 참 양호합니까? 양호하죠. 여기는 전용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몇 종이죠?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고, 그리고 산 아래에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 그러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뭐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정답이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입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이 정답이었잖아요.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니까 이거 목적만 외우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잖아. 그죠? 근데 아파트 근처에 허용되는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뽑아서 외우냐고. 목적만 알고 있으면 다 추론해서 가능했지 않았나 보죠. 작년에도. 그래서 꼭 외워야 되고요. 상업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우리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중층도 보존을 외웠었죠. 중일근 이유 그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중일
근육, 중일 근육 그렇게 외웠었죠. 목적을 진짜 외우셔야 되거든요. 교재 체크하십시오. 중심상호증은 도심과 부도심이 꼭 외워야 돼요.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 이걸 외워야 됩니다. 도심과 부도심 중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중심상업증이 됩니다. 이 도심과 부도심 단어를 안 외우면 다 못 찾아요. 그리고 근린상업증 들으십시오. 근린상업증은 근린지역에서 근린지역이니까 갑골 근처에 인접할 인자 그래서 주택과 가까운 곳을 근린지역이라고 그래요. 주택과 가까운 곳이죠. 자,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일상생활용품이죠. 일상생활용품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입니까? 소매,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엄마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잠깐 다녀오는 주택가 인근지역의 작은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도시 아니죠. 서울시 내,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지역 간이니까 서울, 광주, 서울, 부산, 서울, 대전, 서울, 대구 이렇게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죠. 유통기능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니까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심과 부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이 뭐죠? 중심상업지역이잖아.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뭐죠? 근린상업지역.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무엇이죠? 유통상업지역이라고.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업이라고 적은 거야. 그래서 소매시장도 없고 시장도 보이지 않고 도심도 부도심도 아닌데 상가가 보이면 뭐죠? 일반 상업지역에서 얼마나 적을 게 없으면 특징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업이라고 했을까? 일반적,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에요. 시장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 주변에 상가가 보여요. 뭐죠? 일반 상업지역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다음에 공업적이죠. 공업적 시계. 자, 전 1중 그렇게 되죠? 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그렇게 됩니다. 전 1중 그렇게 오시고요. 전용 공업지역은 환경, 중화공업과 그 뒤에 줄 거죠? 공해성 공업, 공해성 공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공해,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해성 공업 수용을 목적으로 하면 전용 공업지역이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이죠. 환경을 줄 것이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무공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게 뭐죠? 전용 공업죠.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게 뭐죠?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장 수용이고 일반 공업지역은 무공해, 공해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둘 다 공장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에 허용될까요? 제한될까요? 제한되는 거죠. 이건 상식으로 할 수 있잖아.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을 한 곳에 모은 게 뭐죠? 일반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동그라미 하십시오.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경공업 플러스 그 뒤에 보십시오. 다 외우셔야 되죠. 주거,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시분된 16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16개 중에서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죠? 준공업지역이죠.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니까 이게 더 작은 중소규모의 공장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 상가, 업무 용도의 빌딩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도적이 준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 세계는 보생자 그렇게 되죠. 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자연 녹지지역 그렇게 되는데 제가 1, 2월 강의할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리면 무슨 녹지지역이었죠?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 그죠? 네. 보전 녹지지역은, 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리면은 보전 녹지지역이었죠?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진달래는
과소목소로 심은 겁니까? 야생입니까? 야생이잖아. 그래서 진달래가 보이는 순간 개발할 수 없는 녹지지로 했죠. 보존 녹지지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의 목적이죠. 출고하십시오.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저 뒤에 보전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도 이제 신도시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용도지역이 네, 보전 녹지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지역이었죠? 자연 녹지지역이거든. 저 푸른 초원 위에 녹지지역이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무슨 녹지지역이죠? 자연 녹지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은 제일 끝부분에 봅니다. 불가평경을 하나요? 다음 줄 거예요. 제한적 개발. 제한적 개발이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한적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지역이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매화꽃 피고 산소 유피고 무엇이었죠? 생산녹지. 여러분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이죠.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안에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화꽃 피고 산소 유피고 매화꽃하고 산소유가 핀 곳은 과수원이죠. 야생입니까? 과수목지로 심은 겁니까? 과수목지로 심었으니까 전답, 가송 농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이죠. 농업적 생산 이게 핵심이죠.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허용됩니까? 유보되어 있습니까? 유보된 곳이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전답 가순이 보이면 무슨 녹지지역이죠? 생산 녹지지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론 강의인데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으면은 사실하게 정확히 알지 암기는 하지 않고 복습은 잘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마침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외우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쪽을 가려놓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약간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꼭 암기를 저는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같이. 지금부터 고개를 숙이시는 분은 그분에게 마이크를 던져서 그분이 마이크를 받고 대표로 외우는 걸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같이 해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일정 전원 구조부터 시작합니다.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기능, 중심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매시장, 도시지역 안 혹은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입니다.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유통상업지역,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은 근린 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하는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되는 거죠.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고 소매시장과 유통, 도매시장도 보이지 않고 도매시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도심도 부도심도 아닌데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죠? 일반 상업지역 그렇게 하면 되죠. 전용공업지역은 뭐죠? 공해,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 공업지역은 무공해,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업적인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 환경 보전.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불가평경을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하실 것.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도시적 외. 도시적 외의 지역은 건너편에 책장 넘어가지 않습니다. 208페이지 보세요. 208페이지. 208페이지예요. 208페이지 보면은 도시적 외의 지역. 관리지역 보입니까? 네, 관리지역 3개 불러주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거 점검이 필요해요. 꼭 외워야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점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본래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있는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출고하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출고해야 되죠. 제일 끝부분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 보존해야 될 가치있는 땅인데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도시개발의 확산으로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고려하면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무슨 용지의 사촌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 좀 된다고 설명하거든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은 농림적 사촌이죠. 그래서 주변의 용도지역, 도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것이십시오. 끝부분에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걸. 자연환경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뭐죠? 생산관리지역. 진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 세 가지를 외우십시오. 줄까요?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 첫 번째, 도시주거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주거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1번. 두 번째, 제한적 이용개발.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 계획적.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죠.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세 가지를 외울 것.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개발. 도시주거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계획적, 체계적,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림지역, 관리지역 바로 밑에 있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잘 찾으십시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줄 거예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농림업, 농림업의 진흥,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산림의 보전, 산림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가 글자 한 톨도 틀리지 않게 여섯 개를 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글자 한 톨도 안 외우면 안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목적 여섯 개. 네, 이렇게 오셔야 되죠. 교재에 체크하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다시 할게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마지막에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마지막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글자 한 톨도 틀리지 않도록 암기해야 할 것.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마지막이 뭐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래서 그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가장 그 보존 목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이 곤란한 땅이 도시지역 밖에서는 무엇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시지역에서는 뭐죠?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 땅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도시지역 밖에서는 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네, 함부로 사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뭐죠? 보전 녹지는 쳐다만 보셔야 됩니다. 예, 보전 녹지 땅 사지 아니할 것. 지금까지 네, 21개 용도 지역의 종류와 그 지정 목적이 있는데 이걸 지금 좀 제가 이렇게 한 번에서 암기를 쉽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외워요, 잘. 그래서 이것을 딱 용도 지역의 목적을 딱 덮어놓고 암기하는 연습을 종종 하셔야 되고요. 정말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210페이지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